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역시 그 실전에서 우리 이렇게 뵙는 분들을 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그 해부학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뭐 어려운 학문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좋은 그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운동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근본적인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근육의 구조 그리고 근육의 어떤 특성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뭐 기본 그 타이틀은 뭐 해부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이제 쉽게 우리가 근육을 좀더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한 3분여 정도 그 여유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 즐거운 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운동을 하신 분들 한번 또 손을 들어 주시고요. 네. 저 또한 오늘 즐거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상완 삼두근 운동, 복근 운동과 종아리까지 최근 그 저희 그 이분할법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 2020년 그 미스터 이메일 올림피아 계정을 아직 설정하지 않으셨군요. 매일 FML 메뉴에서 계정을 생성해 보세요. 네, 이것까지 지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이제 그뭐 인터넷 관련된 그 안내 멘트였습니다. 다시 이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하는 대회 이후에 이게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이제 귀국함과 동시에 이제 저는 자가격리라고 하는 절차를 꼭 진행했어야 되는 그런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가격리라는 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갇혀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할게 없어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그 보디빌딩만 해왔던 사람이 2주라는 기간 동안엔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그런 자가격리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근손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우리가 매일매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중단된 어떤 이런 상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근육은 이렇게 줄어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아트로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근손실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근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은 근육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그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제 근육이 커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근육의 뭐 하이퍼트로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이퍼트로피란 말은 이상비대 현상이나 이제 초과발달이다라고 이제 생리학 용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섬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섬유 다발들이 개별적으로 그 크기가 증가해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근육의 하이퍼트로피라고 그러고 자가격리와 같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근육을 자극 주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근육은 스스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항상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아트로피다, 근쇄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네, 저 멋진 해변가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신데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예. 그 멋진 해변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어떻게 해변가에서 이렇게 그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잠시 나타나셨는데 또 잠시 사라졌어요. 자, 오늘 근육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마스터 김준호의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고요. 여기는 몬스터 짐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좋은 강의를 위해서
앞에서, 그다음에 옆에서, 또 우측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해주시는 우리 몬스터짐 스태프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이 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잠시 보시면 이렇게 골격 해부도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골격 그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컬이라고 하는 이제 두개골부터 여기 윗팔뼈, 즉 상완골이라고 하죠. 휴머러스하고 요 앞쪽에 전완에 있는 두 개의 뼈, 이 뼈를 우리가 이제 척골과 요골, 레디우스하고 언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이제 뼈의 명칭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그 뼈 자체를 우리가 이제 골격 이렇게 부르고, 이 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골격근, 일명 이제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스켈레탈 머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 골격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움직여지는 그 동작들을 우리가 그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제 동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운동 동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보디빌딩에서 뭐 상완 이두근의 발달을 위해서 뭐 컬 동작, 뭐 상완 삼두근의 발달을 위해서 뭐 익스텐션 동작, 뭐 이런 그 동작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근육의 수축 과정을 통해서 골격계가 이렇게 프랙션 된다는 어떤 이렇게 굴곡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익스텐션 되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근육에 이제 자극이 전달되어지고 저항이 전달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이제 성장시키려는 그런 목적의 운동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이제 반복하고 계신데, 이런 반복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그냥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들의 명칭 또는 이제 뼈의 명칭 이거를 알아가는 게 해부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되게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골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근육이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신경이에요. 그 신경은 또 이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을 담당하는 신경이 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운동신경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화이트보드에 제가 좀 단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도 좀 참조해서 한번 뭐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골격계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제 스켈레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켈레탈 구조를 몇 밀리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제일 최소 단위라고, 즉 근육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육이라는 게 있죠. 이 근육은 머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머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머슬은 그냥 단순하게 근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들은 어떤 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느냐, 이제 fascicle이라고 하는 fascicle이라고 하는 근육 다발. 그 다음 이 fascicle은 다시 머슬 파이버라고 그래서 이거 머슬 파이버는 마이오피브리라고 그래가지고 근원섬유라고 그럽니다. 마이오피브리. 그리고 마이오피브릴은 다시 마이오필라멘트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 단계에 거쳐 있는 이러한 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여기 맨 밑에.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 그, 뭐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끼줄 같은 거를 단순하게 새끼줄이 한 가닥이 있으면 사실 이 한 가닥은 이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이렇게 끊어지기가 쉽겠죠. 그러나 또 새끼줄이 또 다른 새끼줄하고 이렇게 꼬이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강해진 새끼줄을 또 모아서 꼬아주고 또 모아서 꼬아주고 모아서 꼬아주면 아주 장력이 발생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형태의 근섬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체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 머슬이라고 하는 그냥 근육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또 이 머슬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머슬은 사실은 골격근이에요. 그냥 머슬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세 가지 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심장근, 그 다음에 뭐 내장근,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카디악이다, 그 다음에 뭐 스무스 머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스켈레탈,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거죠. 여기 보면 요 스켈레탈. 뭐 다른 건 뭐 그 보실 필요 없고요. 요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스켈레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상완 2두근, 뭐 상완 3두근, 뭐 대흉근, 뭐 대퇴사두근, 뭐 이런 근육들의 명칭 자체는 모두 다 골격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격근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맨 최소 단위, 맨 최소 단위인 마이오필라멘트. 요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근육 세사. 근육 세사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느다란 그 실섬유 같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 새끼줄 한 가닥 같은, 굉장히 끊어지기가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모여져가지고 이제 근원섬유라는 거를 또 만들고, 이런 근원섬유들이 또 모여져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머슬 파이버다, 또는 머슬 셀이다 그래갖고 뭐 근육 세포다, 뭐 근육 섬유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근육 섬유. 섬유가 되는 것이고, 이 섬유들이 모여지면 근육 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 다발들이 또 최종적으로 모여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격근의 실제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잠깐 보여드린 그 골격 모형이 이렇게 굴곡된다라는 거, 이제 플렉션 된다고 그러죠. 이제 굴곡이란 말을 써요. 플렉션.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렉션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이제 굴곡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신전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여기 보면 이 굴곡과 신전.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두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요건 이제 동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컬이죠. 컬. 컬인데 그 컬의 개념은 그 운동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해부적인 골격의 컬 동작은 팔꿈치 관절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부러지는 이 동작을 결국은 이제 그 뼈 자체가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굴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굴곡된 뼈가 다시 펴지는, 지금같이 이렇게 팔이 구부러진 건 플렉션, 그 다음에 팔이 펴지는 이러한 현상, 그 이런 동작은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그래갖고 신전이라고 부르죠. 신전. 그래서 골격계가 이런 구조적인 그 근육 구조의 수축으로 인해서 골격 자체가 굴곡되어지는 현상과 신전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동작을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좀
그 이해를 하신 것 같다 생각되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요 부분에서 자, 좀 더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결국은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골격이 결국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의 지배를 받죠. 근데 이제 근육은 다시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경의 종에 보면은 왜 여러분들 뭐 중추신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추신경. 뭐 중추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러니까 중추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뇌와 척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말초신경에는 그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자, 체성신경은 다시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감각신경이라는 것과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우리 신체 내에서 같이 사용이 돼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운동신경. 물론 이제 감각신경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아, 내가 벤치프레스를 뭐 100kg 가지고 이렇게 밀어봤어요. 아, 이거 되게 무거워. 아, 이거 너무 무거워.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어.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원판을 빼고 뭐 다시 뭐 블럭의 무게, 핀을 뽑아서 뭐 그 낮은 무게 설정을 하고 뭐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사실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정보예요. 근데 이제 이 중추는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의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내릴 때 뭔가 이게 머릿속에 즉 중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신경에 명령을 내릴 때는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요. 이 전기적인 신호.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이 운동신경의 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신경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의 제일 그 최소 단위를 우리가 뉴런. 뉴런이라고 부르죠. 이 뉴런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셔서 이미지 같은 걸 보시면 왜 이렇게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막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가지로 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여기에 핵이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돌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뭐 그냥 대충 그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요거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검색 엔진에 뉴런 이렇게 이 단어만 입력을 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본 단위인 요 부분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근육의 명칭처럼 뭐 삼각근이다, 뭐 광배근이다 뭐 이런 것처럼 요 뉴런의 구조도 부르는 각 명칭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수집해 주는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자,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일명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수상돌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또 최근 그 또 용어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냥 가장 최근 용어인 가지돌기. 가지돌기란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가지돌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 부분이 가지돌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핵 주변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셀바디 일명 다른 말로는 이제 소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마 그래가지고 또는 이제 소마라고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포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길게 쭉 펴져요. 이게 쭉 이게 펴지는데 이게 길게 이렇게 쭉 길이적으로 길게 퍼지면서 나중에 이제 요 끝에가 약간 살짝 이렇게 부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축삭, 액슨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이거는 이제 축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축삭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쭉 가면 요 밑에가 이제 액슨 터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축색의 이제 그 터미널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단일 그 신경 구조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용어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덴드라이트, 즉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 그리고 세포체, 소마, 그리고 요 액슨이에요. 어떤 그 전이라고 하는 게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전압 또는 전기적인 시그널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전기적인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 어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컨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라고 그러죠.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 전도라는 말이 뭐냐면 전달과 전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컨덕션이라는 말 자체는 그 지금같이 이런 외길 방향에서 어떤 일정한 그 길이 안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 그를 전도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가 신경과 아까 신경 여러 신경들이 있었잖아요. 뭐 감각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운동신경 뭐 자율신경의 교감과 부교감 뭐 이런 그 신경구조 신경의 종류들이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신경과 신경에서 서로 정보를 전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도는 이 액슨이라고 하는 이 축삭부의 구조적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액슨이 사실 요거를 이제 크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액슨을 좀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마디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뭐 여기가 마디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어씌워진 그리고 우리가 수초라고 그러는데 이 수초의 이름을 우리가 마엘린 수초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명칭이 아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마엘린. 마엘린 쉐트. 그래서 마엘린 수초. 마엘린 수초. 근데 이 마엘린이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아인슈타인의 법칙, 뭐 뉴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엘린 쉐트. 그래서 마이엘린 수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마이엘린 수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완세포라고 부릅니다. 수완세포. 그러니까 수완세포는 이 마이엘린 수초 안에 수완스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것도 그 독일어인데 쉬완 원래는 쉬반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완셀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란 마이엘린 수초가 덮여있지 않는 이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노데 오브 랑비엘을 그래서 랑비엘 결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랑비엘 결절이라고 그래요. 이 구조가 굉장히 그 컨덕션이라고 하는 이 뉴런의 어떤 그 전도, 그 신경 전도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고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명칭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구조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오늘 벤치프레스를 해야지, 또는 뭐 스쿼트를 해야지, 또는 뭐 레그프레스를 해야지 라는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해서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그 기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이 레그프레스를 어떤 식으로 무게를 얼만큼 세팅하고 어떻게 무릎 각도를 구부리고 펴고 하는 어떤 이런 동작들을 전기적인 신호를 이 구조 내에서 전도시켜가지고 근육 섬유를 수축시켜서 동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명칭들을 살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작용을 하느냐, 어떤 기전을 가지고 전도 과정을 통해 근육들을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명칭을 써놨는데, 자, 이 마이엘린 수초라고 하는 이 수초의 내부에 있는 수완스 셀이라고 하는 이 수완 세포들의 기능이 절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 전해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해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사람 손.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전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해질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물질의 대표적인 게 나트륨 아이언, 그 다음에 칼륨 아이언.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인 그 명칭으로 부를 때는 Na는 나트륨이니까 소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우리가 K 그러면 K는 칼륨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S 그러면 황, Fe는 철이고, 뭐 Cu는 구리고, Zn은 뭐 아연, Mg, 마그네슘 뭐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물리 시간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손? 예. 네. 이게 서로 이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게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저 혼자만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화학적인, 화학기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Na는 그냥 나트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해질이라고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이 전해질적 부분에서 나트륨은 나트륨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듐, 그 다음 칼륨은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요 두 개에 물론 이제 크로라이드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물질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전해질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해질이 이 전기적인 그 수완 세포가 절연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깨 되니까 결국은 이 결절 부위라고 하는 이 랑비엘 결절에서만 전이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바깥에 플러스 물질인 나트륨 소듐이 대기하고 있고 요 안에는 포타지움이라고 하는 요 전해질이 이 안에 서로 숫자적인 구조 숫자적인 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서로 그 대립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걸 우리가 전위라고 부릅니다. 전위. 그래서 이 전위가 결국은 요 부분에서 일종의 플러스 전위와 마이너스 전위의 일정한 전압 크기, 전압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국부전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로컬 큐런트라고 해갖고 국부전류다. 왜? 이 수완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전기적인 그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결절 부위에서 결절, 그 다음 또 결절, 그 다음 결절. 이 마일린 수초가 없는, 즉, 시반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결절에서만 전기적인 상태가 유지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전이가 내부에는 음전하인 칼륨이라고 하는 포타지움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양전하 물질인 소듐이 서로 숫자적으로 대치하면서 우리가 안정전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결절 부위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이 딱 전달되게 되면 아 내가 벤치프레스 해야지 또는 뭐 레그프레스를 해야지 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자 이걸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맨 끝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이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55 여기가 이제 가장 최고 활동전인 플러스 35 미리볼트예요. 자 그럼 처음에 지금 안정적인 상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면 지금 결절 부위는 양전화 물질과 음전화 물질 즉 음전화를 가지고 있는 포타지움이라는 물질과 양전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듐이라고 하는 두 물질이 서로 숫자적으로 대치를 하면서 일정 전압을 유지하겠지. 근데 그 내부가 음전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전위는 마이너스 볼트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미리볼트가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즉 이 펌프업 작용을 말하는 건데 외부에 있는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압이 상승하겠죠. 즉 마이너스 전하에 플러스 전하가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히 전압은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끄떡끄떡. 예.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전하의 존재에 플러스 전하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이 전압이 슬그머니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역치예요. 이 마이너스 55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자 같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55라고 하는 책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역치라고 하는 말은 안 변해요. 트레스홀드라고 그래갖고 역치. 역치라고 그래가지고 역치라고 하는 거. 이 역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기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꾹 누르면 딸깍하고 이렇게 전압이 온 되잖아요. 그럼 불이 켜지죠. 다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오프할 수 있지.
끄떡끄떡. 근데 어중간한 힘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안 되면 불이 안 켜지잖아. 그건 역치 이하라는 거지. 그게 바로 역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전압을 내부에 전압이 있는데 외부에서 플러스 전하가 유입되면서 전압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정 전압 이상의 자극이 전압 크기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급격하게 올라가요. 빠른 속도로. 근데 만약에 이 전도되는 어떤 그 양전하의 물질이 미흡해가지고 이 55라고 하는 역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이 역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난 레그프레스 할 거야. 근데 레그프레스 바로 옆에 벤치프레스 기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난 레그프레스를 할래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옆에 벤치프레스 머신이 있으면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만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자극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레그프레스는 내가 오늘 레그프레스를 할 거기 때문에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장비는 눈에 보이는 즉시 역치 수준의 자극에 도달이 됨과 동시에 더 큰 전압으로 상승하는데 이때 이제 이 더 큰 전압으로 빨리 상승하는 하나의 그 방법적인 접근이 뭐냐면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A가 B를 자극했는데 B가 C를 자극해요. 근데 C가 A를 촉진해버리면 이 순환은 더 빨라지겠지. 끄떡끄떡. 그런 걸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양성 피드백.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양성 피드백적 작용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70mV의 음전하가 역치 수준의 자극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자극은 최고치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최고기라고 해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갑니다. 즉 플러스 35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포타슘이라고 하는 물질, 나트륨. 요것들이 어떻게 해? 여기는 외부는 플러스고 내부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혔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진 거지. 자, 그게 왜 그러냐?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막 내보내. 그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가 빨리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내보내면서 플러스를 받아들이면 더 빨리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이런 양성 피드백적 작용에 의해서 이 소환셀이라고 하는 소환세포의 절연 물질적인 전기적 물질, 전기적인 전해 물질로 인한 전기적인 특징을 가질 수 없는 결절 부위에서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즉, 소듐과 포타지움의 능동수송에 의한 펌프업 작용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플러스 전위로 바뀌어지는, 즉, 이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전압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35가 되면 여기는 플러스 35가 되고 랑비엘 결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결절 부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35면 그 여기는 또 전기적인 그 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소환셀이라고 하는 물질로 덮여 이 마이너스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플러스 35가 되면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70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겠지. 그러면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압이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전기적인 이 부분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도약전도.
즉 salutary conduction. 그래서 이제 conduction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약전도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의 어떤 그 신체가 참 굉장히 그 오묘하다라는 한 부분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고전압을 발전소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평, 그, 우리 그 가정용으로 쓰는 220V라든지 뭐 이런 볼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낼 때 220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다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주 고전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아예 고전압으로 보내죠. 근데 우리 신체는요, 이런 도약전도라고 하는, 즉 국부전류의 흐름의 발생으로 인한 요 부분적인 부분에서 안정전위가 플러스 35의 활동전위를 딱 만드는 순간 다시 이 안정전위인 결절 부위에다가 활동전위를 전달시켜서 새로운 35mV의 활동전위를 새롭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그 전압에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35mV의 전압 상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또 아울러서 어떤 특징? 필요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도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 아시겠어요? 네? 스완스셀이라고 하는 절연 물질로 되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전기적인 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이 마일린 수초를 전기가 통할 수 없으니까 결절 부위에서 결절 부위로 점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걸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직선 상태로 가는 어떤 이런 속도보다 훨씬 필요 없는 곳을 거치지 않고 뛰어넘으니까 그 전도 속도도 빠르고 아울러서 새로운 35mV의 활동전위를 만든 상태에서 안정전위의 플러스 35mV를 다시 도약전도 시키니까 새로운 35mV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전압의 손실 없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끝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직선 상태에서 그냥 쭉 전달시키는, 그래서 전달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전도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전도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전도되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운동신경과 근육이 서로 맞물리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의 그 이해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도약전도 이해하시라고 보고 이렇게 좀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이 그래프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치라고 했어요. 역치, 이거. 어떤 자극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역치 수준의 이하가 되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역치까지는 가야 돼. 역치만 되면 바로 나트륨, 칼륨, 즉 포타지움과 그 소듐의 능동수송이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면서 조금 더 빠른 양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빠른 플러스 35의 미리볼트를 만들어낸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양성 피드백이다,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고 전위인 플러스 35의, 이걸 이제 일명 활동 전위, 활동이 가능한 전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그 활동 전위라고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이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요거는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플러스 35가 돼서, 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 플러스 35가 되었죠?
전압 역시 이상의 자극이 전달돼서 그 펌프업 작용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그 상태가 양전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 35의 전압이 만들어졌어요. 즉 활동 전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활동 전위가 만들어졌으면 그 활동 전위의 이 경계인, 이 결절 부위의 그 다음 쪽 그 결절은 마이너스 70의 안정 상태가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압을 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절연 물질로 막혀 있으니까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전달을 했어요. 그럼 플러스 35가 된 이 부분은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지만 지금 이 과정은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게 1차 자극이 있고 2차 자극이 있고 3차 자극이 있고 계속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전압이 형성되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고기로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 전압이 다시 떨어지죠. 왜? 밖에 있던 플러스가, 안에 있는 플러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내보냈던 마이너스를 다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시 안정 상태가 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지만 또 역시 자극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새롭게 또 펌프업 작용을 해서 활동 전위 플러스 35를 또 만들어서 또 도약전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2차 자극에 대한 반응, 3차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계속 연이어서 전달돼야지만 우리 군수축은 계속 진행되고 그 군수축으로 인한 골격계의 움직임이 계속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되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기에서 그 상승기를 통해 최고기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재분극 되는 거죠. 이걸 재분극이라고 보세요.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분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극 되는데 약간 과분극 됐다가 다시 안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펄스를 그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펄스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점프하는 도약전도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런 것들을 다 지우면 요거 자체 여기에서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절연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적인 시그널이 여기서 발생되지 못해. 그러면 여기서의 그 그래프가 안정해서 요렇게 여기서도 또 안정해서 요렇게 또 안정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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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우리가 국부전류 그러니까 로컬 큐런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롭게 활동 전위를 계속 결절부에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그 전도 속도도 빠르고 손실되는 전압의 크기도 없다. 그러니까 직선 상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압의 손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내가 그 타겟팅하는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묘한 우리 신경 내부의 어떤 그 특징적인 구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요 보면 여기는 이제 안정기죠. 여기는 이제 분극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최고기죠. 여기는 이제 재분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약간 과분극이 돼서 여기는 안정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다. 뭐 혹시라도 프로트레이너 과정에서 뭐 회복 시험을 볼 때 다음 신경 내의 전도 과정에서 전도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국부적 부분에 맞지 않는 명칭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스포츠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이 최고치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는 아까 역치라고 그랬지.
자, 이쪽은 지금 어떤 1차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상 지금 안정, 상승, 최고기까지 올라갔잖아. 그럼 1차 자극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차 자극이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왜? 1차 자극에 대해서 역치를 만족했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막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의 활동 전위력을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게 느리게 진행될 것 같지?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속도로 진행이 돼요. 이걸 그냥 뭐 그래프가 뭐 자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상상 초월의 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1차 자극에 대해서 지금 신경들이 반응을 하고 있잖아. 리스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2차 자극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불응기라고 불러요. 이때는 절대 불응기야.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왜 그 스포츠에 보면 왜 페인트 동작 있죠? 속임수 동작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농구에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서 쭉 이렇게 전진했다가 가드가 있는데 가드 앞에서 이렇게 슛 하는 모션을 딱 보였다가 이렇게 옆으로 탁 빠지면은 그 가드가 공중에 떠 있죠. 그 상태에서는 2차 옆으로 그 이렇게 탁 터내버리는 그 선수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골키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널티킥 같은 거 할 때 제일 웃긴 게 공은 일로 가는데 일로 자빠지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2차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1차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 있지만 2차 자극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우리 신체가. 그게 또 이제 이런 거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때는 절대 불응기이기 때문에 어떤 2차 자극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쪽은 상대적인 거죠.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응 가능성은 높지, 만약에 스포츠 동작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대 불응기라고 부릅니다. 상대 불응기. 여기를 상대 불응기. 이렇게 이제 상대 불응기라고 부르는 이 명칭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동 전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이 그래프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숫자적 개념이 좀 다르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상대 불응기다, 절대 불응기다, 그 다음에 뭐 안정해서 뭐 최고치, 최고 활동 전위 만들고 다시 재분극돼서 과분극된 다음 다시 안정기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요 한 번 더 참조해서 보시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신경 한 구조, 뉴런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그 전도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도약되면 어떤 마지막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엑슨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에 도착을 하는 거죠. 계속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행을 그냥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터미널에 딱 도착을 하면 이때는 전달이 돼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 딱 도착하는 순간은 이때는 이제 전달이다. 이렇게 다시 용어가 바뀌죠. 이제 다 지우고 제가 강의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요거를 좀 그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한번 쭉 제가 적을게요. 지금은 이제 좀 들으시고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용어, 모르는 용어 자체는 좀 이렇게 그 필기를 해 놓으셨다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영상 업로드가 되면 또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떤 활동 전이가 터미널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럼 터미널 쪽이 약간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 이게 혹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막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신경이에요. 이쪽은 자극을 받을 신경이에요. 이게 이제 이쪽은 후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멤브런, 포스트 멤브런 이런 식으로 점막과 후막 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시냅틱 크래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시냅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냅스. 시냅스는 이제 신경과 신경의 연접부를 말하죠. 신경과 신경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도약돼가지고 끝까지 갈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분명히 달라요. 운동신경의 명령을 받은 근육들이 수축을 해갖고 벤치프레스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거워. 너무 가벼워. 라고 하는 이 정보는 감각이 느끼는 거잖아. 운동신경이 느끼는 게 아니죠. 너무 가볍다? 그럼 무게를 올려야 되겠다. 너무 무겁다? 그럼 무게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일정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요 공간에 이 자극을 여기서 받은 자극을 일로 전달한다라는 거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전달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죠. 전달 물질. 그 전달 물질을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죠. 신경 전달.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제 이 점막적으로 활동 전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도착을 해. 이렇게 싹 도착을 하면 일명 활동 전위. 아까 이야기한 활동 전위 역치 이상이죠. 역치 이상의 활동 전위가 끝까지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그럼 이 안에 이게 동글동글한 물질이 있어요. 일명 요거를 우리가 비스클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스클. 그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소포체. 이제 소포체라고 그래요. 이 소포체가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 칼슘 아이언의 채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칼슘 아이언 체온이 이런 부위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실 칼슘도 작용을 하는데 활동 전이가 여기 도착을 하면 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서 이 소포체가 점막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끝으로 움직이는 거죠. 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소포체 안에 있는 뭐가 아까 이야기한 ACH 즉 아세틸콜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이하고 콜린이 서로 이제 합성된 트랜스포라제에 의해 가지고 전이 요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러요. ACH라고 그냥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해 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 비스클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칼슘 이온 채널에 열리면서 칼슘 이온들이 유입되고 활동 전위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활동 전위의 역치 이상의 자극으로 반응하기 위해 이 후막 쪽에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소포체가 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하면서 여기 달라붙으면 여기 구멍이 열리죠. 여기 이제 이렇게 채널이 쫙쫙 열려주면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막 여기 이제 막 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공간이 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세티콜린이 여기에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물론 수용기들이, 그래서 아까 왜 그 제가 처음에 뉴런의 그 가지 돌기 그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똥똥똥 그 가지 사이에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점 같은 거 찍었잖아요. 그런 이제 리셉터들이 여기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리셉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이제 딱 전달이 돼요. 전달. 전달이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능동수성 작용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가 변화되겠지.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활동전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자극을 지금 받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70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점막적으로 이미 흥분된 상태로 1차 자극에서 반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35에 활동전이 만들어져서 도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포체가 이동을 하면서 칼슘 이온들이 유입되고 점막에 소포체가 달라붙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이게 시냅스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냅스 공간. 이 공간에다가 아세티콜린이라는 물질을 방출하게 되면 리셉터들이 이걸 수용한다. 리셉터. 그러니까 리셉터. 이게 수용기라고, 수용기 부르잖아요. 이게 수용기. 어떤 그 기질들을 이렇게 딱 그 결합시켜서 다시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관을 우리가 리셉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리셉터들이 아세티콜린이라는 물질을 수용하고 나트륨, 포타지움, 소듐의 능동수송의 펌프업 작용이 여기서 다시 재차 가동되면서 활동전위를 만들어서 다시 전도 또 시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나? 표정들이 영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하나의 점막과 후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막에서 후막으로 자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추에서 벤치프레스 하자. 활동전이 활동 벤치 이러고 계속 점프해서 온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어디다 전달해야 돼? 운동신경에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가슴 신전, 가슴 수축, 대흉근 신전, 대흉근 수축, 등은 뭐 신전, 수축, 팔, 굴곡, 익스텐션 뭐 이런 거, 이런 동작들을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중추가 내려줘야 운동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의 흥분으로 인해서 자극받은 운동신경의 자극으로 인하여 골격근이 수축해서 골격을 움직여야지만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아직도 표정들이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 표정들이 너무 무서워,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내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표정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마지막 이제 후막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점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즉,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머스큘럴 정션. 근신경 접합부. 그러니까 근육과 신경이 요거는 이제 신경과 신경이 그 접해 있는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공간, 시냅틱 크래프트를 얘기한 거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쭉 모토 뉴런이라고 하는 그 운동신경의 종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운동신경 종판 다음 단계가 근육이잖아. 즉, 골격근. 예? 그러니까 골격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골격근의 명령을 내려야 뭐 이게 뭐 골격근을 뭐 굴곡시키고 신전시켜서 동작을 만든다며. 그러려면 머스큘럴 정션, 그러니까 근육과 운동신경과 근육이 서로 맞물리는 어떤 그 접합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스큘럴 정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요 이제 머스큘럴 정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용어도 좀 다른 용어가 나올 수 있고요. 들었던 용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신경 접합부가 사실 이제 활동 전위가 쭉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동 전위가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의 종판이에요. 뭐 영어로는 이제 모터 뉴런 엔드 플레이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모터 뉴런 그러면 모터가 이제 뭐 그 모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리학에서는 이제 요거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터 뉴런. 그럼 운동신경의 엔드 플레이트, 종판이라는 소리예요. 그 운동신경의 종판에 도착한 활동전위가 도착을 하면 뭐 비스크리 막 움직이고 여기에 이제 막 아세틸콜린을 막 방출한다고 그랬지. 그럼 리셉터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신경과 신경이고 여기에 이제 근육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대로 그렸네. 여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렸어요. 요렇게 얇은 섬유가 있고요. 여기 굵은 섬유가 있거든? 이렇게 굵은 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상에 보실 때는 이게 그 그냥 빨강색과 검정색으로 보지 말고 요걸 이제 아 옛날에는요 이거 뭐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요. 하나는 이렇게 굵은 섬유 얇은 섬유 하나는 굵은 섬유 얇은 섬유. 그러니까 초반 제가 그 설명드릴 때 왜 머슬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이제 스켈레탈 머슬, 즉 골격근을 말하는데 이 골격근들은 패시클이라고 하는 근육 다발들이 모여진 것이고 근육 다발은 근육 섬유들이 모여지고 섬유는 근원 섬유가 모이고 근원 섬유는 근육 세사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네, 좀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무서워해진 표정들이. 그래서 그 근육 세사들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는 그 근육 세사가 굵은 세사가 있고 얇은 세사가 있단 말이야. 뭐 그냥 굵은 섬유 그래도 되고 굵은 세사라고 그래도 돼. 또는 뭐 얇은 세사. 그래서 뭐 그 thick filament냐 뭐 thin filament냐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굵은 거. 근데 이제 이 굵은 섬유의 대부분의 단백질 물질이 바로 마이오신이에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얇은 섬유가 액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보충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왜 그 마이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이오가 들어간 단어는 약간 근육에 관련된 용어니까 좀 신뢰하고 드셔도 돼요. 마이오. 그 다음에 아까 왜 그 포타지움하고 그 소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해질이죠. 이런 그 전해질들이 결국은 서로 펌프업 작용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고 또 전기적인 신호를 계속 전도시켜가지고 결국 근육의 마지막 종판까지 와서 그 근육신경의 아유 운동신경의 종판까지 도달을 해서 근육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수축과 신전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해질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운동 그 자극을 전달하게 되면 자꾸 몸에서 사용되니까 좀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입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줄어들겠죠? 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끄떡이시든가 모르게 손 무릎 이렇게 흔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게 특히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저 혼자 그냥 계속 한 말 또 하게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저 사람은 왜 한 말을 또 하지 이런다고. 그런 소리 이제 피드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이제 모르겠으면 이렇게 흔들기도 하셔야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이게 전해지라고 하는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사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몸 내부에서 이 전해질도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해질 음료, 전해질을 보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보충제 중에서도 이러한 그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는 보충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운동 후에 드시는 것도 좋고 또는 운동 전에 드시는 것도 좋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자연히 왜 전해질이라는 게 필요로 한 것이고 이 전해질을 어떤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섭취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까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해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질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보충제. 그게 이제 대부분 탄수화물류 보충제에 보면 그 폴리세클라이드라고 하는 그 복합당과 함께 이러한 그 단순하게 당분만 들어있는 이런 보충제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데 운동 후에 섭취하는 그 당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요 그 에너지원이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에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다시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합당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복합당이라고 하는 당분을 서로 결국은 사용도 하지만 결국은 그건 에너지로 사용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근신경계에서는 그 탄수화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을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해질도 함께 있는 보충제를 선택하면 더 좋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건 몬스터 짐 스토어에서 한번 여러분들 잘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걸 우리가 또 알려면 이게 또 전해질 그러면 또 검색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 일렉트로라이트라고 딱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제품들이 보여요. 요게 이제 전해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해서 요 전해질.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그 보충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뭐 그 당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타민과 아미노산까지 섞이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냐? 그냥 비싼 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건 없어. 좀 이렇게 고급진 걸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뭐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굵은 섬유, 얇은 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도 이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사코미어 근절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그 이 골격근을요 해부에서는 스케라탈머슬이라고 그래요. 해부에서는 스케라탈머슬, 골격근. 근데 또 스포츠 뉴트리션에서는 스포츠 영양에서는 컨트랙타일 프로틴이라고 또 불러요. 이게 수축되는 어떤 단백질, 그 근육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컨트랙타일 프로틴. 그러니까 그 학문별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그 영역을 뭐 이렇게 좀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골격근이라고 부르는 명칭도 있고 뭐 수축성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명칭도 있고 또 그 명칭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 프로틴이라고 또 이렇게 구조성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골격근인데 이 골격근 자체에 또 이걸 한자로 말하면 횡문근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이제 가로무늬근이라고 그러죠. 가로무늬. 자, 여기 보면은 얇은 섬유와 굵은 섬유 서로 이렇게 선으로 보이잖아요. 즉 이게 그러니까 가로무늬근이죠. 스트라이에이트. 그러니까 줄무늬. 이게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줄로. 근데 하나는 얇은 줄, 하나는 굵은 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얇은 섬유하고 이 굵은 섬유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명칭 몇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우선 지금 마이오신 나왔죠? 마이오신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액틴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어요. 트로포마이오신,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TP.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칼슘 이온, 칼슘 아연. 요게 제일 중요해요. 다 여섯 가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부분을 뭐 하나 더? 사코미아. 사코미아. 응? 맞나? 제가 이거 또 오래간만에 또 해보는 거라 사르코미아 사르코마 맞을 것 같아. 자, 사르코마, 사르코마, 사르코마. 그래서 근절이라고 부르죠. 이걸 근절. 근데 이 근절이 지금 요 말한 요 마디 하나를 근절이라고 그래요. 마디 절자라고 그러죠. 근절. 확인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절. 근절이라는데 요 근절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이 G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게 빨간 걸로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게 G디스크예요. 이게 G디스크예요. 제가 그 동영상 자료와 유튜브 그 라이브라든지 그 영상 자료에 보면은 계속 그 손상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근육에 손상을 줘야 된다. 뭐 근 손상을 그 위해서는 그 이게 에센트릭이라고 하는 이 신장성 이 구간의 통제를 통한 근육에 손상을 많이 주는 운동법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세트법을 써라. 프리웨이트에서는 그 세트법의 진행이 어려우니 머신 장비를 활용해서 2 플러스 1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뭐 등 같은 경우에는 로우와 풀다운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그 세트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게 손상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 손상률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바로 이 근절 구조에서 일어나요. 즉 안정일 때는 이 굵은 섬유에 보면 이렇게 헤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마이오신 헤드라고 그래요. 마이오신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헤드예요.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부분에 막 명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thin filament, 뭐 thick filament, 마이오신 헤드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이걸 H존이라고 그러고 이걸 G디스크라고 그러고 이 전체를 우리가 사코미아 그래갖고 근절 이렇게 부르죠. 이 근절의 구조는 그 옆에 보면 또 근절이 있고 근절이 있고 근절이 있고 근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문, 즉 가로무늬를 띌 수밖에 없으니까 가로무늬근, 횡문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근육들이 쭉 나열된 상태에서 수축과 신전, 이완이라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수축과 신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이 G디스크를 경계로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굵은 섬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수축되면 이걸 경계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G디스크를 경계로 해서 양쪽에서 막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해가시겠지? 그러니까 G디스크를 경계로 해가지고 수축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일로 서로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 G스크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막 잡아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막 잡아당기니까 이 G스크 자체의 손상률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 G스크라고 하는 어떤 이 디스크의 역할이 뭐냐면 이 요렇게 생긴 구조의 지지 역할을 해줘요. 일종의 브릿징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G디스크의 가장 그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디스트로핀. 이 디스트로핀이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몬스터짐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대웅군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좀 한 몇 작년 초반 그 IFBB 프로 트레이너 그 실기 과정 부분에 그 벤치프레스 동작에 관한 설명 가운데 제가 그 손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이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디스트로핀이 이 G디스크를 구성하는 가장 이게 G디스크를 형태적으로, 즉 구조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물질이에요. 근데 이 G디스크를 자꾸 양쪽에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G디스크 자체의 구조적인 이 디스트로핀 물질이 부셔져요, 안 부셔져요? 부셔질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얘가 부셔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근절 구조가 어떻게 되습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무너진 어떤 그런 상태를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건 이제 그 뭐 나중에 영상 부분에 관련된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 요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깜장선들이 보이죠? 이런 깜장선들이 지금 가지런하게 지금 잘 정돈이 돼 있잖아. 근데 옆에 요걸 보게 되면 이 옆에는 완전히 무너졌죠? 보여요, 여러분들? 끄떡끄떡? 그래서 요러한 그 상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극받지 않은 안정적인 근섬유예요, 요 부분은. 근데 얘는 하도 이제 막 G디스크 주변에서 좌우로 잡아당겨가지고 수축되고 신전되고 수축되고 신전되는 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얘가 손상될 대로 손상된 거죠. 손상될 대로. 그러니까 이건 세트법을 많이 쓴 거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트법을 쓰면 이렇게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한두 번 반복하는 이러한 운동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근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수없이 제가 반복했지만 NSCA 보고나 ACSM 보고 같은 걸 따라보면 가장 근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 반복수는 8에서 12회. 이걸 몇 번 할 거냐? 3에서 6세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그 연구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하는 그 근육의 발달을 위한, 근육의 성장을 위한 이러한 목적의 운동을 계획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원RM에 가까운 무게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8에서 12회를 반복할 수 있는 서브맥스 무게를 선택을 해서 자꾸 근육을 신전시키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늘려서 저항시켰다가 빠르게 수축시키고 다시 늘 천천히 저항을 주면서 강제로 반강제로 늘려서 이 G스크의 손상을 자꾸 유도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부시면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이 G디스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필라멘트와 식필라멘트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 무너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또 이 중요한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이 위성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근육세포에, 근육세포 주변에 이 위성세포라는 게 있다고. 이 근육이 이렇게 부셔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그 근육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맹렬하게, 아주 맹렬하게 그 활동을 재개하는 그 세포의 이름이 바로 위성세포예요. 위성세포 한번 찾아보세요. 꼭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위성세포라고 하는 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세포들의 그 작용이 왕성해지죠. 그럼 이 근육들을 이 부셔진 이 근절 구조의 근 조직을 막 고치려고 들어요.
이제 그러한 그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거? 초과 회복, 슈퍼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초과 보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잘, 즉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이 무엇이냐? 즉 내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손상된 근육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잘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반대로 유산소 운동을 해. 또는 어떤 그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환경을 자꾸 내 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바디빌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디빌딩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이러한 근절 구조에 손상을 주는,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G디스크에 손상을 주는 그러한 신장적 운동을 자꾸 반복해라. 그걸 이제 8에서 12회라고 하는 무게의 정의, 그 다음에 3에서 6세트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활동 전이가 여기에 저는 얘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해갖고 이제 이 디스크가 이제 망가지는지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이제 복잡한 과정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전달되어 뭐 소포체가 이동하면서 여기에 막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막 뿌려대요. 그러면 이게 근절 구조다 보니까 이 근절 구조에 제일 그 소단위인 이 심플라, 즉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에 뭐가 있느냐? 이 액틴에 보면 이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로포닌은 액틴은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한 포도송이 같은 이러한 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한 줄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꼬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된단 말이에요. 약간 요렇게 교차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요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어떻게 해?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트로포닌이 요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트로포마이오신은 요런 이렇게 줄 같은 요런 그러니까 빨간 줄 같은 요런 형태의 그 단백질을 우리가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그러고 트로포마이오신의 요 하나하나 요걸 액틴이라고 그러는데 요 결합 부위에 트로포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트로포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평상시에는 요 그림에서처럼 굵은 섬유의 머리 부분과 얇은 섬유의 그 부분이 서로 결합되면 안 돼. 그건 안정상태가 아닌 거죠. 결합되면 흥분상태예요.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얘와 결합을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안정상태고 얘가 사실은 이 굵은 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위에 이제 액틴이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얘는 그냥 얇게 보이는 거고 얘는 굵게 보이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수축이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붙여야 된다고. 즉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이 안 이루어진 거지. 근데 얘를 결합시켜서 얘를 당기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안정적일 때는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활동 전이가 들어와가지고 얘와 얘가 서로 결합이 돼요. 이 결합이 되는 어떤 과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이 칼슘이에요. 근데 이 칼슘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니 나오냐? 좀 어려운 말인데 사코플라스믹
Reticulum. 사코플라스민 레티클룸. 근형질 세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근형질 세망 이렇게 부르는데, 레티클룸. 아, 이거 C가 참 빠졌어요. 레티클룸. C 빼야 돼요. 레티클룸. 사코플라스믹 레티클룸. 근형질 세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세망이니까 그 아주 가느다란 망 구조죠. 그 그물망 같은 거. 근데 이제 왜 그물망 같이 생겼냐면은 그 여기 뭐 할 수 없이 그림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가까이 줌으로 당기면 여기 잘 보이나? 요 그림. 요 그림에 여기 보면 이제 그물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꼭 보세요. 여기 이거 써드렸으니까 근형질 세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면 이게 근섬유들을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는데, 완전히 뒤집어 싼 게 아니라 그물같이 뒤집어 싸고 있는 그런 조직이 보일 거예요. 이 근형질 세망 안에 칼슘 아이언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활동전위가 도착을 합니다. 칼슘 아이언들이 이 그 SR에, 이걸 짧게 줄여서 SR이라고 그러거든요. SR에서 방출돼요. 그러면 이 근형질 세망에는 T튜블이라고 하는 T관이라고 하는 그 또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T관이 왜 필요하냐면은, 근절이라는 거는 요거 그냥 한 그림 하나지만 이게 여러 개가 있고 또 그게 다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근절이 근육 내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한 가닥만 수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전체 수많은 근육들이 한꺼번에 수축을 해야지만 훨씬 많은 장력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칼슘 이온들, 칼슘 아이온이 쭉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길이 필요하다고. 그 길을 우리가 T튜블이라고 그래. T튜블. 그러니까 T관. 한국말로는 T관이라고 그러는데 T튜블s. 요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꼭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확인 가능해요. T튜블s. 이 T튜블이라고 하는, 아, 여기 또 U가 빠졌어요. 참 죄송합니다. T-U-B-U-L-E, 그 T튜블. 이 T관이라고 하는 이 관, 이 통로를 통해서 칼슘 아이언이 쭉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근섬유들이 같이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오신헤드가 여기 액틴의 결합부에 딱 결합을 하면 ATP가 형성돼. ATP는 많이 들어보셨죠? ATP. ATP는 아데노신, 아데닌과 리보스의 결합 형태인 아데노신에 인지질이 세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개의 뜻을 우리가 트리라고 그러죠. 트리. 자, 그 다음에 요 하나가 떨어지면 뭐가 되죠?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ADP. 그러니까 트리는 세 개란 뜻이고요. D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모노가 되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P, ADP, AMP. 오케이? 그러면 이제 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방출하잖아. 그 에너지 방출을 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 마이오신헤드가 액틴을
이렇게 끌어 당기죠. 이게 이제 끌어 당기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근절이 짧아져요. 그걸 우리가 근수축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근수축까지는 이제 들어갔는데 요거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영아는 막 졸고 있고 슬슬 이렇게 약간 졸음이 오는 듯한 그런 눈빛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 한 분 이렇게 말씀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갖고 요걸 이제 뭐 러브는 왜 보내는 거야?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우선 근절 구조의 수축까지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용어들이 막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걸 이제 처음부터 뉴런의 이제 최소 단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활동 전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뉴런의 이제 가장 그 구성 단위 중에 제일 가장 첫 번째는 가지돌기였죠. 덴드라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상돌기의 어떤 외부적 자극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그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라고 그랬죠. 그럼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돼서 세포체를 통과한 다음에 축삭이라고 하는 액슨이라고 하는 그 통로 전도되는 어떤 그 통로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이 축삭에 있는 마일린 수초라고 하는 이 안에 수완세포가 절연 물질이다 보니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절연 물질로 인해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랑비엘 결절에서 그 다음 랑비엘 결절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결절에서 결절 부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왜? 절연 물질로 된 수완 세포를 이제 마일린 수초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 이렇게 해서 도약 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테이터리 컨덕션이라고 이제 도약 전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절에서 결절 부위로. 그래서 이제 결절에서 결절 부위로 전도되다 보니 직선 상태로 가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도 갈 수 있고 필요 없는 곳을 뛰어넘으니까 빠른 속도로도 갈 수 있고 아울러서 전압의 손실도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결절에서 새로운 활동 전위를 만들어서 보내고 또 활동 전위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전도시키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랑비엘 도약 전도돼서 쭉 진행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쭉 진행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 신경의 종판까지 종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즉 점막, 그다음에 후막 하는데 우선 종판 그 운동 신경의 종판까지 간다라는 거지. 종판까지. 근데 이제 운동신경의 종판에 되면 바로 이제 근섬유로 들어가니까 이거 빼고 잠깐. 도약전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른 그 신경에 이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도약전도된 이 활동전위가 소포체를 이동시키죠. 소포체를 어디로? 점막으로. 점막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뭐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아까 아세틸콜린 얘기했었죠? 이 아세틸콜린을 어디에? 시냅스 공간 내 간에 분비하죠. 분비시키면 이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후막 수용기가 수용해서 다시 이제 나트륨과 이 K와 나트륨의 펌프업 이걸 능동수송 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전위를 만들어내서 또 전도시키죠. 어디 이번에는 이게 이제 모터 뉴런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중추에서 이제 딱 넘겨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모터 뉴런으로 쭉 가서 또 여기서도 이제 그 운동신경에 운동신경 내에서의 이제 도약 전도를 또 계속 형성시키면서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운동신경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운동신경의 종판, 즉 운동신경과 근육섬유가 만나는 그 엔드플레이트, 그 운동신경과 근육섬유가 만나는 머스큘라 정션, 근신경계 접합부, 운동신경과 근육의 접합부, 그 접합부까지 오게 되면 머스큘러 정션,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운동신경 근섬유 접합부.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죠. 뭐가? 활동 전위가 전달이 돼서 근섬유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활동 전위가 전달되면 SRA에 있는 즉 이 근형질 세망 근형질 세망에서 캘슘 아이온이 분비된다고 그랬죠? 분비돼서 T관을 통해서 깊숙한 곳으로 T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근섬유의 아주 깊은 곳까지 활동 전위가 전달되게 되면 미오신 섬유 즉 이 결국 캘슘 이온이 결국은 트로포닌을 딱 정지시켜줘요. 트로포닌을 딱 아까 왜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 얘기를 저기 있었는데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그 트로포닌을 캘슘 이온이 요 캘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영향을 딱 미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로포닌을 그러니까 정지시키게 되면 이 트로포닌 정지로 인해서 액틴에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미오신 헤드와 그냥 간단하게 미오신 헤드와 액틴의 바인딩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오신 헤드와 액틴 섬유가 결합될 수 있어요. 이제 결합과 동시에 ATP가 형성되면서 ATP를 뭘로? ADP와 P인지질로 분해시키면서 결국은 근수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근절 구조에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제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좀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만 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우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미지를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걸 좀 이해하시고 요 부분은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전도예요. 전도와 전달은 분명히 틀려요. 전도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전달, 즉 신경과 신경이 서로 접해 있는 부분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받은 또 이제 운동신경은 다시 이제 그 도약전도 과정을 거쳐서 운동신경과 근육섬의 제일 마지막 접합부까지 그 활동전위가 전달이 되게 되면 근섬유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형질 세망이라는 곳에 있는 칼슘 아이언들이 분비되면서 액틴 필라멘트 자체에 있는 트로포닌을 정시시키고 트로포마이오신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액틴 프로틴 자체의 미오신 헤드와 결합시킬 수 있는 그 바인딩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합부를 노출시켜줘요. 노출시켜주는 그 결과로 인해서 미오신 헤드가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달라붙을 때 ATP라고 하는 물질이 형성되면서 ATP를 ADP로 분해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미오신 헤드가 액틴 섬유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근절 길이가 짧아지는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슬라이딩 시어리, 근세사라고 불러요. 근세사. 그래서 아니 근세사가 아니라 근활주, 근활주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수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우리가 슬라이딩 띄어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용어들이 많이 오늘 그 들으셨던 요런 용어들의 반복이 여기에서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근활주설을 한번 검색을 꼭 해보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근활주설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격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경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질문 있어요? 질문? 궁금하신 점 질문 손 들으시면은 질문 없어요? 운동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질문 원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원래는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영아, 우리 영아님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질문? 아 그 근신경계 발달이란 과정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아 그것까지는 전 몰라요. 근신경계를 막 발달시키는 거는 이 우리가 이제 운동 자극을 계속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 신경계도 발달을 해요. 왜냐면 신경 자체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완셀이라고 하는 아까 그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단 말이야. 결국 이게 마비가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극적인 반절이 일어나면서 다시 뭐 그 저기 신경을 되찾아가지고 이렇게 극적인 반전의 영화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게 절단됐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경이 그 연접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영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가능한데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복과 계속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운동신경 자체도 발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하면 신경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신경 섬유들의 분포가 많아지고 그 분포가 많아지게 되면 지배하는 근육 섬유의 영역들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또 다른 분도 질문.
원래 질문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그 오늘 그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어려웠으면 손. 아니 손 안 드신 분은 뭐야? 그럼 안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질문도 안 해? 아마 독서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들으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 부분을 했을 땐 오늘보다 강의를 더 잘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머슬 아카데미 하고 그다음에 대학 강의 한참 이렇게 강의하고 그럴 때는 늘 해왔던 거니까 좀 이렇게 버벅거리지도 않고 용어 스펠링도 안 틀리고 이렇게 잘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 사실 조금 그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신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발전의 속도가 저는 빠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왜 이러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가 라고 이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운동을 하는 그 방법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근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이런 접근법에 그 여러 가지들의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전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내용이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런 용어들을 조금씩 그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이렇게 계속 검색하시다 보면 연관된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을 분명히 어디선가 아마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신 후에 나중에 책을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지. 이거 당장 책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일 서점에 가셔갖고 이런 관련 책자를 뭐 구입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책이 되거든요. 우선 영상 자료를 많이 보시고 반복되는 어떤 그 용어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금수축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격계를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골격계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